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한투증권의 박재용 차장과 함께 상승세로 끝난 우리 시장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장은 화짝 갰는데 박 차장 표정은 왜 이렇게 네? 뭐 갖고 계신 게 잘 안 올랐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시장... 주식 투자 참 못하죠? 저는 할 수 직접 있어요?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간접 투자는. 그래? 할 수는 있는데 오, 근데 이해상충 뭐 그런 문제. 그렇죠. 이번 주에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게 사실은 월요일을 시작했는데 월화 다 좋았어요. 분위기가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번 어떻게 된 겁니까? 저번 주에 흔들렸었던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 확진자 수 급증하면서 그러니까. 급증하면서 흔들렸는데 예. 이번 주엔 다행히도 확진자 수가 좀 200명대로 좀 줄어들었어요. 예. 그런 영향 때문에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예. 요새 이제 중요한 게 저번 주부터 한 10시경부터 이제 변곡점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10시에 이제 확진자 발표? 네, 발표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막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매물 우르르 쏟아지는 경우가 있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시경부터 이제 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제도 뭐 조금 오르다가 10시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확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예. 오늘도 뭐 큰 뭐 이렇게 10시에 대해서 급등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10시에 2350포인트에서 뭐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더 끌어올리면서 코스피는 오늘 36포인트 상승하면서 2,366선 예.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20포인트나 오르면서 오. 836포인트. 그 2.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2.5%가 올랐습니다. 어휴.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예. 어제는 다우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치료제, 혈장 치료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네. 뭐 여행이라든지 컨택주. 카지노 뭐 그런 것들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오르고 뭐 제약 바이오 같이 오르고 뭐 그 IT 반도체 이런 것들 다 같이 오르면서요. 예. 최근에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좀 약세를 보였었던 코스닥이 오늘 예.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이 1,570억 순매수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예. 개인이 700억 팔았고요. 기관이 예. 1,200억 팔았습니다. 예. 요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오르면 예. 좀 파는 경향이 있거든요. 8월 들어서 한 7일 영업일인가 일방적으로 쭉 순매수를 하다가 사실 저 상반월 끝나는 무렵부터 주고받고 하네요. 이제 다시 그렇죠. 6,7월부터 6,7월처럼 네. 네. 그래서 일별 동향으로 보면 예. 7월 말부터 개인들이 계속 샀습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 빼놓고 계속 사다가 예. 최근 한 3거래일 정도는 좀 팔고 있습니다. 주고받고. 예. 예. 뭐 왜냐하면 좀 이제 많이 빠질 때 좀 샀으니까 예. 거기서 수익이 났을 거 아닙니까? 예.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것 같고 고무적인 것은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31일 날 1,900억, 2,000억 가까이 샀고 네. 어제 2,000억 가까이 샀고 1,500억 가까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도 약간 이 확진자 수에 약간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는 뭐 K-방역이라고 해서 거의 뭐 확진자 수 50명 미만이었잖아요. 예. 뭐 거의 이제 코로나에는 신경을 안 쓰고 이제 다른 지표들을 신경을 썼는데 네. 저번 주 들어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팔기 시작했거든요. 예. 약간 확진자 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영향 좀 받는 그런 모양새고요. 기관들은 오늘 뭐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7월부터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3조를 팔았는데 올해 들어서 기관이 네. 3조를 팔았는데 이제 8월 들어서 1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예.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 예.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다 보니까 뭐 하루에도 5% 10%씩 수익 나는데 펀드 이거 뭐 5년 10년 해봐야 그렇죠. 얼마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답답하고요. 네, 답답하니까 펀드에서 계속 판매가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계속 좀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 1,200억 순매도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이 오늘 1,300억이나 순매도를 했고요. 예. 외국인 기관 양매수였습니다. 외국인이 330억, 기관이 1,100억이나 사면서 코스닥 시장 상승 주도를 했고요. 뭐 오늘 장중에 나온 뉴스들 보면 뭐 미중 합의 이행 재확인했다. 예.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예. 뉴스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대표단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1월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예. 이거 원래 만나서 해야 돼. 15일 날 만나서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뭐 서로
우리가 이제 퇴짜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다가 잘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네.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280명. 어제 260명. 어제보다는 늘었는데 어제는 사실은 좀 줄었는데 주말 거라서 네네. 안심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런... 월요일 거가 좀 늘었는데 조금밖에 안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22일 날 397명까지 늘었다가 그러니까요. 뭐 거의 뭐 100명 넘게 감소한 거라서 예. 여기서 조금 안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뉴스이긴 하나 네. 그래도 200명대로 하락했다라는 게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사실 어제는 조금 의외의 상승세. 물론 뭐 우리만 오른 건 아니고 유럽도 오르고 다 했습니다만은 야 주말에 그 확진자 증가세 때문에 지난주에 변동성이 워낙 심했잖아요. 많이 심했죠. 네. 사실 지난주는 3% 빠지고 2%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야 월요일도 내리는 자리네 이거. 그리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왔는데 오히려 올라버리고 오늘도 올랐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난 주말부터 감이 확실하게 잡힌 게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공매도 금지가 유예된다라는 물론 이제 확정해서 발표된 건 아닌데 거기 다녀오셨잖아요. 네? 거기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아 이건 토론회를 갔다 온 거니까 네네. 뭐 토론회 한다고 그 뭐 결정이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일부 언론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개별 종목 쪽에서는 상당히 안정감을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시장이 사실 공매도가 나오면 공매도의 하나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가격을 발견하는 그런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몇몇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많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럼요. 밸류에이션에 따져서 보면 지금 네. 시장이 경기나 기업 실적보다는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매도를 칠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되겠지만 예. 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뭐 연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진입이 없을 거니까 시장 수급에는 좀 더 도움이 그렇죠. 될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어쨌든 미국 시장도 어제 분석을 들어보니까 이 공매도 때문에 올라간대요. 공매도 숏이 스키지를 당해서 다시 사야 돼가지고 워낙에 이제 워낙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뭐예요 이거? 국정원에서 보톡스 균주 출처를 조사해요? 대웅제약? 오늘 뭐 사실 뉴스들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는 조금 볼 좀 알고 계실 만한 거여서 예. 얼마 전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이제 ITC 국제기술위원회에서 예. 균주 논란과 예. 관련돼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대웅제약이 도용을 했다, 균주를 도용했다라고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는데. 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전 세계의 보톡스, 그러니까 보톨리늄 톡신 제제로 예. 약을 만드는 나라가 네 개뿐이 없습니다. 한국. 그러니까 한국을 제외하고 예. 미국 엘러간, 예. 그다음에 중국, 예. 프랑스 입센, 예. 뭐 독일 이렇게 네 개에서 네 개의 업체뿐이 없는데 예. 한국에는 몇 개의 업체가 지금 만들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한 일곱 여덟 개 아니에요? 21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거 보톨리늄 톡신이라는 것은 네. 1g으로 100만 명을 죽일 수 있어서 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어서 균주의 이동 자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네. 21개의 업체나 만들고 있다.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무슨 저기 무슨 소 외양간에서 구했냐고. 맞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많이 맞아, 돼지우리. 돼지우리 주변에서 많이 구했고 네. 보통 이제 통조림 그런 데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휴젤 같은 데 통조림 통해서 자기가 개발을 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네. 사실 다른 전 세계에서 4개 정도뿐이 없는 그런 4개 국가만 이제 갖고 있는 기술을 한국에서는 21개의 국가가 하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게 약간 의심이 가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제 업계 전체 보톡스 균주 출처를 내사를 게시했다라는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왔는데 네. 이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 이게 발견되면 사실 식약처에 가서 식약처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인지 예. 맞는지 아닌지. 그런데 예. 그 과정이 좀 잘 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예. 전수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보도들이 그렇군요.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오늘 메디톡스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원조니까. 원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이제 몇몇 업체들이 아, 이러다가 다 조사해가지고 이거 다 도용했네 그래 싹쓸이 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염기제약처럼? 네,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예. 판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염기서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뭐
못하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만약에 국정원에서 해라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국정원이 원래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기관이 맞아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네. 왜냐하면 화학 무기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뭐 정리한다 그런 명목으로 한다. 뭐 이렇게 정식으로 뭐 그 발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풍설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만도가 아침에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물론 약간 저 상승폭을 줄여주면서 끝났는데 네. 이 자동차 부품업체잖아요. 네. 대표적인. 네. 인공호흡기를 개발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뉴스였는데요. 네. 나사가 지금 인공호흡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네. 미국이 이제 코로나 오면 심하니까. 네. 코로나 이제 그쪽에 그 음압시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이 네.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사가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하는데 28개의 협력사가 같이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나사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도 못 들어갔고 중국도 못 들어갔는데 만도가 여기에 협력사로. 그런데 자동차 부품 업체가 거기에 왜 들어갔을까요? 여기에 어떤 기술이 들어갔냐면요. 오작동 정상화 기술이라는 네. 이제 기능을 인정받아서 협력사로 네.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제동 시스템에 들어가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저희 애널리스트가 분석하기로는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네. 1,000만 원 정도 하고 이제 한 1,000대 정도 만들면 1,000억 정도 아닙니까? 1,000만 원에 1,000대? 네. 네. 1,000만 원에 1,000억이면 100억이죠. 죄송합니다. 네. 100억 정도지 않습니까? 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금액도 R&D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나사에서 도면을 주고 너희가 네. 만들어라 이렇게 네. 하는 거기 때문에 R&D 비용이 안 들어가면 사실 이익은 굉장히 많이 날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사에서 만도의 기술력을 인정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게 친환경차도 중요하지만 자율주행. 왜냐하면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데 뭐 배터리나 모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뭐 많이들 만들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가 거리는 이제 더 길기, 가장 길긴 한데 뭐 배터리 기술이야 파라소닉 거고 누구든 만드는 원통형 기술일 텐데 중요한 거는 오토파일럿이거든요. 그렇죠. 인공지능. 네. 근데 그런 기술? 현대차가 테슬라를 예. 따라가려면 이런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인정받았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재료주가 돼서 그런지 아침에 십몇 퍼센트 오르더니 근데 어쨌든 상승폭을 네. 상당히 반납하긴 했는데 네. 한화투자증권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어떤 종목이 공매도의 먹이가 될까?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런 이제 자극적인 제목은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공매도가 늘어날까 이런 제목인데 공매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예상이 들어가는 거고 네. 어쨌거나 9월 15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연장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건데 준비하자는 측면에서 아마 하나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 이거는 뭐 평상시에도 좀 생각을 좀 더우긴 해야 되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물론 안 좋은 종목들 이제 가격보다 높은 종목들은 팔 수도 공매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네. 누가 비싸다라는 거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가 비싸다 신풍제약이 비싸다 그건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익거래 측면에서 보면 CB 그러니까 전환사채, 예. 그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 예. 신종자본증권 비중이 높은 종목이 차익거래 때문에 차익거래 해지 때문에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패리티 그러니까 내가 전환 가격보다 주가가 더 높으면 인더머니 상태.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주식으로 전환하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당장 전환하자마자 주식이 나오면 좋아요. 근데 이게 2주에서 4주가 걸리거든요.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늦게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A라는 사람이 내가 전환사채를 전환한다라는 게 공시가 돼버리면 시장은 반응을 할 거거든요.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려다 미리 팔고 전환하면 되네. 맞습니다. 그런 차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종목이 공매도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 차익거래 때문에 패리티가 예. 100% 이상 예. 그러니까 전환 가격보다 주가가 높은 종목들 거기다가 신종자본증권 CB나 BW가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예. 수학적인 뭐 그런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증권 그 보고서에는 이제 종목들도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신종 자본증권 발행량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상환 가능한 금액이 한 5천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패키티가 예. 100% 이상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 좀 유념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사업보고서에 들어가 보시면 거의 초창기에 나와 있습니다. 증권 발행 내역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신종 자본증권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얼마에 뭐 얼마 발행돼 있다 네. 그런 것들 다 나오니까요. 본인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건 뭐 공매도뿐만 아니라 꼭 체크를 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업보고서 보기 싫으신 분은 HTS에 개별 종목 딱 치시고 공시를 누르시면 공시는 쭉 얼마 없기 때문에 쭉 보시면 무슨 무슨 해차 전환사채 얼마 발행 결정 이렇게 돼 있는 거 거기 들어가시면 그게 전환일 뭐 전환가액 또 리픽싱 조항 이런 거 다 나오니까요. 그런 거 한번 꼭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수급에 관련해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박재영 차장이 아주 좋은 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한투주권의 박재영 차장과 오늘 아주 강한 상승세로 마감된 국내 주식시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박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